아니 나 오랜만에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들 보면서 되게 옛날 생각이 났거든. 야,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안 만이야? 학사. 아, 너희들 학교에서 안 맞아 봤어? 너희 수업 시간에 뒤로 나가서 투명 의사 안 해봤어? 당구채로 종아리 조직에 안 쳐맞아 봤어? 막 줄 봤다 이런 거 안 맞아 봤어? 와,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아, 그래, 추운 날 반 밖으로 쫓겨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대리석 바닥인지 돌바닥인지 거기서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는 좀 당연했고, 진짜 당구채 그 청테이프 칭칭 둘러 감은 걸로 안 맞아 봤어? 맞아, 선생님들이 자기 전용 무기가 더 세다, 아니다, 내 전용 무기가 더 세다, 서로 이런 걸로 되게 겨뤘거든요, 진짜. 나 학기체는 못 봤고, 당구채 청테이프 맞은 걸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진짜 엉덩이랑 종아리 부러지게 쳐맞는 것까진 봤어. 존나 아파 보였던 나는 저렇게 쳐맞지 말아야지 했지만, 결국엔 학창시절 끝나기 전까지 한두 대는 쳐맞는다는? 시하. 학주들이 그런 거 안 들고 다녀서 난 진짜 학주가 개 무서웠는데, 학주만 뜨면 진짜 다들 막 한 종이로 치던 거 다 접고 막 빨리빨리 이렇게 치우고 막 판치기 하던 거 바로 치우고, 그래도 학주가 딱 들어와가지고 판치기 한 새끼들 누구야 나와, 그러면은 이제 나가가지고 귀 잡혀가지고 고 상태 고대로 이제 학생부로 끌려가고. 맞아, 계량한복. 도덕선생님은 항상 계량한복 입고 있었어야 됐어. 진짜 그 소리가, 계량한복 입고 다녀 도덕선생님들. 계량한복 특히 그 베이지색으로 입고 다, 베이지색 아니면 약간 채도 낮은 녹색, 채도 낮은 파란색, 요렇게 딱 세 개 입고 다니는 거 몰라? 맞아 맞아 맞아. 도덕 한문 책, 국사는 안 그래, 도덕 한문은 그렇게 입고 다녔어. 그러면서 단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때리고 이런 거 입지 않았어? 하키체는 내가 못 봤거든? 근데 나 이거는 봤어. 이거는 봤어. 이거는 진짜 학주들이 들고 다니는 거였고, 이거는 약간 가정쌤도 들고 다녔어. 맞아, 진짜 아팠지. 이 스틱은 그냥 약간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옆에 청테이프 꼭 말아가지고 일로 안 때리고 일로 때려요. 리코더로도 진짜 많이 때렸어. 장우사는 못 본 것 같아. 부러진 책상 다리 하나 얻으면 선생님들 그냥 그날 신나가지고 청테이프 돌돌 감았지. 대걸레 자루도 몽둥이 없으면 이걸로 때렸어. 골프채는 사람 죽을 것 같고, 진짜로. 드럼 스틱은 한 주기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선생님들이 새 걸 들고 왔던 걸로 기억해. 얼마 때리고 다녔으면은 저 드럼 스틱 박살이 나나. 그러니까 진짜 절연 테이프 진짜 뒤지게 아팠어요, 진짜. 그것도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진짜 허벅지 때리는 거 진짜 미치게 아팠어. 근데 진짜 칠판 지우개로 진짜 얼굴 안 맞아봤어? 분필 가루 가득 먹는 그? 삼각자로 때리면 얘들아 이 뾰족한 모서리로 진짜 정수리 존나 쿡 찍었어. 아니 난 이게 더 기분 나빴어. 불속성이시네요. 이거는 정말 유명하지. 이거는 그냥 필수 아이템이었어, 선생님들의. 진짜 선생님들이 꼭 하나씩 갖고 다니는 리얼 필수 아이템이었어, 이건. 뒤지게 아팠어, 이거 진짜. 여기다 절연 테이프 꼭 감아. 절대로 이상세로 안 때려. 절연 테이프, 그 청색 테이프 진짜 들들들들들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감옥 대체 어디서 구해오는 거야? 이게 진짜 존나 무서웠어. 아,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은 약간 싸대기 때린 것밖에 못 봤고, 근데 이거 약간 단소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거랑 단소랑 약간 투탑이었어. 대나무랑. 야, 죽도도 진짜 어디서 갖고 오는 건지 하나씩 있었다, 생활부에? 아니 진짜 선도부에 진짜 죽도 어떻게 어디서 진짜 이걸 사오는 건지 하나씩 꼭 있었다. 주걱으로도 맞아봤어. 주걱은 여기로 안 때려요. 주걱은 여기로 때립니다. 여기로 허벅지 같은데 팍 하고 내리칩니다. 존나 아파. 존나 아파 진짜.
이거는 씨발 사람 죽으라고. 공업용 새 파이프까지는 본 적이 없고요. 케인까지는 본 적이 있네요. 단서는 공놀이였지. 그러니까 새 파이프는 사람 죽어요. 도대체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맞고 다니신 겁니까? 아니 우리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단체 벌칙이었어. 야, 만약에 누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했다? 그럼 다 같이 눈 감고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허벅지 한 대씩 맞으면서 누군가 자백할 때까지 존나 쳐맞았습니다. 진짜 이때는 낭만의 시대였지. 어떤 채로 쳐맞을까? 선도부에 끌려가면 어떤 일을 당할까? 진짜 저건 낭만의 시대였어. 맞아. 낭만은 쳐맞고 뼈 나간 것 같을 때 다 뒤졌습니다. 아 근데 진짜 뼈 나가서 목발하고 뭐 애들도 있었어. 진짜 뒤지게 잘못한 애들은, 그니까 뭐 예를 들어 담배가 걸렸다거나 그런 애들은 진짜 그냥 뒤질 때까지 쳐맞고 그 다음날 뒤져서 학교 못 왔어. 아, 맞아. 담배는 그래도 꼭 또 걸리더라. 너 이 새끼 담배 냄새 나는데 따라와 해서 따라갔던 그런 친구들은 진짜 다음날 학교 못 나왔어요. 너 치마가 좀 짧은데? 그리고 끌려갔던 애들은 다음날 학교 못 나왔어. 나한테는 플라스틱 빗자루 부서질 때까지 때리던데. 야, 줄 봤다가 진짜 존나 무서웠어. 성적 안 나온다고. 아니 맞은 게 진짜 막 진짜 이유도 씨발 억울해. 성적 안 나온다고. 반 성적 안 나온다고 막 줄로 다섯 명씩 이렇게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진짜 쫙쫙쫙쫙쫙 때리는데, 와 씨발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 쳐맞아야 되나?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했어. 그래 진짜 있었다니까 이런 게? 우 촌지보다 몽둥이를 더 좋아했다니까. 아니 약간 스트레스 풀려고 우리 때리는 것 같았다니까 진짜? 아니 촌지는 안 겪어봤어요. 진짜 개쳐맞는 시대를 겪어봤을 뿐이지. 어 성적으로 때리고 맞아. 지들끼리 성적으로 내기해놓고서는 왜 애들을 때려. 공부도 못할 수도 있지. 더 웃긴 게 막 예체능하는 애들도 맞았어. 초막을 때 배운 건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맞을까 맞아. 하는 방법뿐인 듯해. 맞아. 엉덩이에 휴지라도 어떻게 넣어가지고 가고. 근데 엉덩이에 휴지 넣어가는 날에는 종아리 때리고. 제발. 체육복 안에 꼭 입고. 그럼 선생님들이 체육복 벗어. 그랬단 말이야. 진짜 맞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 걷어 맞아 진짜 걷어. 너 체육복 입고 안에 걷어. 너 치마가 없어. 너 체육복 입고 안에 걷어. 이거 의자를,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의자를 이렇게 들고 허벅지를 맞아본 적은 있어요. 그게 반에서 누가 지갑 잊어버렸을 때였어. 가지고 허벅지 존나 때려. 한기 수업 마지막 날에 안 맞은 애들 3대만 맞고까지 하던가. 아니 이건 진짜 이유 없이 때리는 거잖아. 그때는 때리면 나왔어 뭐가. 그때는 때리면은 범인도 나왔어 씨발. 그냥 때리면은 그냥 지갑 잊어버린 애가 아, 저 지갑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끝났어. 발바닥도 존나 아팠지. 그때는 씨발 진짜 막 남아가지고 눈 감고 그렇게 쳐맞으면은 그냥 잊어버린 애가 어 저 지갑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말았다고. 진짜 그때는 그런 시대였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크면은 사람이 예의라는 걸 알아. 그리고 무례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애들이 싸가지가 없는 이유가 안 쳐맞으면서 커서 싸가지가 없는 거구만. 아 저 엄마 또 나왔다. 여보세요? 어, 엄마 근데 비가 와가지고 못 갔어. 어 비 많이 왔어. 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랄하지 말고 끊어.